이제 표현은 이제 멋을 부리거나 이제 없는 것을 그럴싸하게 포장하거나 이러는 것이 좋은 표현이 아니고요. 내가 본 것, 들은 것, 생각한 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하는가가 이제 퇴고의 방향이에요. 그러니까 내용 없는 것을, 내용, 알맹이가 없는 것을 이제 그럴싸한 포장으로 감싸는 것이 표현이 아니고요. 그런 그럴싸하게 표현된 것을 걷어내는 것이 더 올바른 퇴고의 방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그래서 퇴고의 방향은 일단 글쓰기만의 문제는 아니에요. 이제 글쓰기의 능력이 좋다고 해서 훌륭한 퇴고를 할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, 방향 자체를 조금씩 바꾸어 보는 거죠. 예, 이 대상을 위로 보고 썼는데 뭔가 잘안 된다. 그럼 이렇게 측면에서 볼 수도 있고, 아니면 뒤에서 정반대 방향으로 볼 수도 있고, 혹은 보이지 않는 밑에서도 올려다보는 연습을 하는 거죠. 그러면서 보는 시각과 나의 보는 태도나 나의 위치를 변화를 줌으로써 그 대상이 이제까지 그 대상에 의해서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게 되죠. 그러면서 이제 못 채웠던 공난들을 한 단계 한 단계 조금 더 나아갈 수 있어요. 이렇게 높은 차원으로 갈 수도 있고, 이제 심층적인 차원으로 내려가 볼 수도 있고, 그러면서 알아가게 돼요. 그러니까 시인이 시를 쓸때 결론까지를 다 알고 쓰는 게 아니라 한행 한행을 쓰는 과정을 통해서, 아, 이게 이렇게 될 시의 운명인가 보다라고 하는 것을 딸깍 소리가 날 때야 겨우 알아요. 혹은 시인도 나중에야 알거든요. 예. 네.